2번 털 정답입니다. 종이 컵으로 만든 실 전화기를 사용할 때 더 잘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실을 팽팽하게 한다. 2. 실을 느슨하게 한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실을 팽팽하게 한다. 정답입니다. 다음 인물들은 모두 어느 나라 출신일까? 도스토옙스키, 샤라포바. 1. 스페인, 2. 러시아. 답은 2번 러시아입니다. 2번 러시아. 정답입니다. 올해 창립 60주년이 된 국제연합아동기금의 영어 약자는 무엇일까? 1. 유니세프, 2. IMF. 답은 1번 유니세프입니다. 1번 유니세프. 정답입니다. 다음 중 은하수의 순 우리말은 무엇일까? 1. 미리네, 2. 갈무리. 답은 1번 미리네 하겠습니다. 1번 미리네. 정답입니다. 이재인 씨는 지금 가요 교실 하시는데 그럼 직접 저 작곡하신 노래도 꽤 많으시겠어요? 네, 한 50여 곡 됩니다. 지금 50여 발표된 곡. 곡이요. 야, 네. 그렇군요. 예. 그럼 그중에서 요즘 가장 저 밀고 있는 노래라든가? 문득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앞에 와인 응원단에 와 있는 우리 최경희 씨가 지휘한 예. 노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접 가수도 이렇게 길러내시는군요. 네. 어, 그래요. 그러면 저 어떤 그 말고 또 어떤 노래들이 있습니까? 뭐 생강 같은 내 여자. 예. 뭐 사랑도 모르는 남자, 예. 탕금대 엘리지 등등 예. 아주 뭐 곡을 다 이름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 근데 지금 저 응원석에 보니까 네. 아 우리 저 스님께서 와 계세요. 네. 예. 이분께서도 혹시 저 수강생 아니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앞으로 노래 실력이 그 썩 뛰어나신 분은 아니죠. 저기 예. 저 치료를 요하는 그런 상태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점수가 배가 되는 분은 누굴지 다시 고경님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훌리건, 주로 경기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광적인 이것 관중을 일컫는 말로 원래는 거리의 불황을 지칭하는 말이었음. 답은 축구입니다. 축구 정답입니다. 미란다 원칙, 피의자를 구속 또는 이것할 때 피의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 답은 체포입니다. 체포 정답입니다.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연방을 구성하는 7개국 중 하나로 아랍어로 이 곤충을 뜻하며 석유 자원이 풍부함. 답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정답입니다. 바게트, 긴 막대 모양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이 나라의 사람들이 매일 즐겨 먹는 빵. 답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정답입니다. 어부사시사, 조선 중기의 문인 이 사람이 전남 보길도에 귀양 갔을 때 지었으며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연시죠.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아, 답은 윤선도인데요. 기억이 안 나셨어요? 예, 갑자기 예. 앞이 깔끔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이태규 씨 문제 드립니다. 리코펜, 주로 잘 익은 이것에 있는 붉은 색소로 기름으로 조리했을 때 인체에 더 잘 흡수됨. 답은 토마토 하겠습니다. 토마토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를 마친 현재 이미연 씨가 100점으로 그만 탈락이에요. 아, 이거 어떡합니까? 예? 예. 이거 너무 저 허탈하시죠? 네, 그렇네요. 준비를 예. 되게 많이 했는데 예. 아, 준비한 것도 다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예. 또 뒤로 물러나야 되니까 아쉽습니다. 아, 이거 미스코리아 한 어떻게 풀죠, 그러면? 다음에 패자 봐야죠.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때까지 표정 연기 연습 열심히 하시고 네. 예, 그래요. 자, 우리 저 이미연 씨께 따뜻한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많이 외쳤어야 되는데 엄마가 빨리 들어줘서 너무 아쉽다. 그지? 그래도 장우야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해. 아, 고경님 씨는 지금 저 이전에 저 면세점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면세점에서 2년 반가량 근무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혹시 뭐 재밌는 손님 있었나요? 제가 액세서리 코너에서 근무했는데요. 예. 제가 근무할 때 하루는 손님께서 목걸이를 들고 오시면서 인상을 팍 찌푸리시면서 들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니 이거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하자가 있다고 예. 그래서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냥 수선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러니까 인상을 예. 팍 쓰시면서 아 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거 ARS 어디서 받아요? 이러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앞에서 웃지도 못하고 아주 웃음 참느라고 혼난 적이 그랬군요. 있습니다 예. AS인데 ARS라고 ARS로. 전화기를 드려야 되나?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근데 저 연예인 흉내, 개그맨 흉내를 똑같이 내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누구 흉내를 그렇게 잘 내세요? 신봉선 아하. 개그우먼 자 시작 정말 짜증 지대로다 야. 야. 와 정말 잘하시네요 아, 근데... 예?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제 2단계입니다 다시 고경님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아래 부화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되는 동물은 어느 것일까 1. 악어 2. 타조 답은 2번 타조입니다 2번 타조 아닙니다 답은 1번 악어인데요 아, 정말 그 섭씨 약 30도를 전후해서 저온이면 암컷이고 고온이면 수컷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자 고용주군 문제 드립니다 남극에 있는 세종과학기지는 왕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렇다면 다음 중 북극과학기지의 명칭은 누구의 호에서 따왔을까 1. 이순신 2. 정약용 답은 2번 정약용입니다. 2번 정약용 정답입니다. 기지 이름은 뭐죠? 다산기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경혜 씨 문제 드립니다. 구세군 자선님들은 이 나라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어디일까? 1. 미국 2. 영국 답은 1번 미국입니다. 1번 미국 정답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중 외국인의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도시는 어느 곳일까? 1. 홍콩 2. 서울 답은 1번 홍콩입니다. 1번 홍콩 아닙니다. 아, 답은 2번 서울입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이태규 씨 문제 드립니다. 그대여, 모든 게 순간이었다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윙크 한 번 하는데 한 달이나 걸린다. 이정록 시인 더딘 사랑 중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 1. 태양 2. 달 답은 2번 달 하겠습니다. 2번 달 정답입니다. 예. 이재인 씨는 퀴즈 프로 출연해 보시고 이런 분위기를 느끼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작곡하시는데 좀 반영이 되겠습니까? 네, 아주 긴장감 있는 이런 분위기를 예. 앞으로 곡으로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야 그래요. 그럼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식으로 붙일까요? 위기일발 위기일발. 아, 야 느낌이 가슴속을 파고드는 게 뭔가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위기일발이지만 내가 잘 헤쳐나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점수가 배가 되는 분은 누굴지 다시 고경님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흔히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데 누구일까? 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정답입니다. 아. 생각 안 나서 죽는다. 예, 어떻게 막판에 그래도 생각이 났네요. 가슴 터질 뻔했습니다. 예. 그 흉내 한 번 더 낼 뻔했어요. 예? 그래요, 다행입니다. 자, 이제 고용주군 문제 드립니다. 안데스 산맥에 있는 잉카 유적지로 나이 든 봉우리라는 뜻이며 흔히 공중도시라는 별칭이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 답은 마추픽추입니다. 마추픽추, 정답입니다. 김이나 미역에 싸서 즐겨 먹는 이것은 겨울철 정어나 꽁치를 바닷바람으로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여 건조시킨 것인데 무엇일까? 답은 가메기입니다.